Hi, Swoon. It's Sisyphus the Miss의 박신혜입니다. Goal를 가지면 물불 가리지 않는 친구? 잘 모르겠어요. 평범한 사람. 개성이 강하기보다는 평범해서 뭔가 그림 그리기 편한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. 생존 능력이 강하다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, 생존 능력. 실제 저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제 나름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생존 능력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.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 또한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싫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과감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빨리 배우는 편이다. 제가 호기심이 있는 관심 가는 거에 한해서는 빨리 배우는 편인 것 같아요. 대신 단점은 끈기가 좀 부족하다는 거. 이게 뭔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습득이 빠르다 보니까 약간 금방 질리는 것도 또 금방 질리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과연 무엇일지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. 냉미녀다. 저랑은 완전 반대입니다. 냉미녀는 아니에요. 음식을 자주 들고 다닌다. 서해가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황폐된 그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늘 이제 구비를 하고 다니는 친구인데 저는 들고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요즘은 물을 많이 들고 다니죠. 제가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좀 요즘은 잘 많이 마시려고 해서 물을 계속 들고 다녀요. 장애물을 맞닥뜨려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한다. 아니요, 저는 전진하지 않습니다. 약간 돌아가는 편이기도 하고 안 되면 포기도 빠르고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면 한 템포 쉬어서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하려고 해요. 전에는 뭔가 끊임없이 약간 전진했다면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거니까. 그리고 나서부터 포기가 빨라졌죠. 네. 그렇습니다. 이거 승우 오빠 대답이 궁금한데 승우 오빠 대답은 무엇이었나요? 저는 모른 채 속편히 살겠습니다.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잖아요. 굳이 알아서 피곤한 것보다는 몰라도 될 일들은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안 갑니다. 왜냐면 그 후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어서 후회는 늘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래야 다음에 실수를 안 할 테니까 지금이 좋아요. 이게 첫 번째 질문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. 왠지 알면 정해진 답대로 내가 행동하게 될까 봐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안 됐을 때 후회할까 봐 오히려. 그래서 그냥 미래에서 오셨군요. 현재에 잘 적응하세요. 약간 하고 그냥 저는 제 삶을 사는 걸로. 무슨 일이야? 내가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아슬아슬한 것 같아. 너가 나 좀 살려줄래? 궁금해서 찾아볼 것 같기는 해요. 정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. 안아줘야겠죠?
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안아주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뭔가 시간을 줘야지 그걸 그 앞에서 계속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요. 대신 회사에 막순한 심각한 손해는 피해야겠지만 네, 안아줄 것 같은데요. 그렇게 죽고 싶어? 그러든지. 한 발짝 물러선다. 방법을 모색할 것 같아요. 약간 서해라면 이게 감각적으로 본인이 살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내겠지만 약간 반대로 저는 그러진 못할 것 같아서 약간 한 발짝 물러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다시 전진한다? 찾았습니다. 단속국이야, 한 태술. 순간이동이 가능했으면 좋겠다. 어디서든 번쩍번쩍 나타나서 다 이길 수 있게. 공격해오는 것도 막 순간순간 피해 다니면서. 절대 그 사람을 잃지 마. 믿는다 안 믿는다로 정의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.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. 만약에 정말로 좋은 운명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잘하지 못하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뭔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운명과 소울메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다 죽어. 네가 아는 사람들, 내가 아는 사람들, 저기 걸어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. 말했지? 난 널 지킬 거야. 뭐? 야, 뭐야 너? 바쁘다며? 어쩌겠어?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데. 헉?